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사는 호주행입니다. 저는 이곳은 시엠립이라고요. 혹시 앙코르와트 많이 아시죠? 앙코르와트가 있는 동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견사가 보이지만은 이 견사는 피플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. 피플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저기 10년 정도 됐습니다. 제가 캄보디아에서 때부터 데리고 있던 피플입니다. 지금은 견사에 갇혀 있는데요. 저기 제가 그 진돗개를 데리고 나서 서로 안듭니다 보니까 진돗개가 성견이 되다 보니까 같이 싸움을 합니다. 그래서 피플을 지금 우리 안에 가둬놨습니다. 지금 그래서 지금 시엔립에 건기철인데 비가 오네요. 원래 비 오는 날이 아닌데 비가 옵니다. 시원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진돗개가 있습니다. 진돗개. 이 진돗개는 한국에서 2018년도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지금 새끼를 두 번을 낳고요. 굉장히 영리합니다. 진돗개. 제가 여러 가지 개를 키워봤지만은 이 진돗개 같이 영리한 개는 처음 봅니다. 피플테리어도 키우고 스페인산 프레샤 까나리오도 키우고 그리고 독일견도 이렇게 케인코로스 뭐 이런 개도 키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진돗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저희 집 뜰입니다. 뜰이 굉장히 큽니다. 한 천여평 되는 것 같아요. 뜰이. 그래서 지금 제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나무에 보면은 망고가 보이죠. 망고. 지금 망고가 이제는 한 3월달 되면 망고를 저희가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망고를 한국에서 사먹지만은 이 지금 직접 여기 와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겁니다. 그죠? 자, 망고입니다. 망고. 자, 저희 이제 아이들입니다. 아이들. 지금 저 작년에 이 견자를 개 집을 줬어요. 벽돌로다가. 여기는 솔직히 개집이 필요 없습니다. 개집이.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항상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가 암대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암대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개가 들어가서 잘 수 있게 해놨는데 견사가 저기 건기철이 되니까 지금 모기들이 있네요. 모기들. 그래서 개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지는 않습니다. 여기에 지금 꼬물이들입니다. 꼬물이. 이 새로 태어난 꼬물이들. 여섯 마리가 태어나서 네 마리가 조산을 하는 바람에 네 마리가 죽었습니다. 얘가 지금 두 마리만 살아 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. 지금 한 마리는 분양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진사를 마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은 안 들어갑니다. 45일 이후에 가져가려는데 아마 더 있다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주사는 제가 3차까지 맞춰주고 감경증 주사는 그 트럼펜에 가서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감경증 주사 맞추면은 1년 있다가 주사 맞추면 되겠죠. 얘가 아이들 아빠입니다. 아이들 와이프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. 얘는 2019년생입니다. 2019년생. 항구는 엄마는 2018년생이에요. 1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이 부부로 있습니다. 앞으로는 저 진돗개도 여러 가지 항구도 있고 이제 제구도 있지만 블랙탄을 좀 한국에서 더 데리고 올라가려 합니다. 블랙탄. 그리고 더 키우고 싶은 거는 풍산개를 더 키우고 싶습니다. 풍산개. 풍산개를 들여다가 저 한국의 개를 캄보디아에서 많이 알려놓고 싶습니다. 그래야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의 개가 진짜 명견들이 있다는 걸 알아줄 겁니다. 그러면 굉장히 자 좋죠. 여러분 한번 진돗개 키워보세요. 정말 좋습니다. 진돗개 같이 좋은 개는 없습니다. 가장 진돗개가 영리한 것 같습니다. 진돗개가. 자,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. 부부. 우리. 얘 이름은 유신입니다. 유신이. 유신이. 우리 저기는 초선이고요. 안 넘은 초선이. 초선이는 누구 애인지 아시죠? 여포라고 했죠. 여포 삼국지. 여포 애인이라 했는데 유신이도 애인이 저는 물론 김유신이라는 이름을 땄지만은 유신이 애인인데 초선이었다 합니다. 초선이. 지금 두 녀석이 지금 장량을 놓고 있습니다. 지금 자 안놈이 지금 순놈을 잡아뜨렸습니다. 자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
더 성질 대단한데요. 아, 네, 무승부로 끝났습니다. 자, 여기는 저희 이제는 바나나가 있습니다. 바나나가 있고요. 자, 요거는 모닝글로리라 합니다. 모닝글로리. 한국으로 치면 김치하고 똑같습니다. 김치하고 똑같고, 캐리가리는 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 모두 토마토가 있고요. 토마토. 이 토마토도 한국에서 이제 씨앗을 가져서 고추들이 한국식 고추입니다. 한국 고추를 갖다 여기다 심어서 지금 저희가 따먹으려 심어놨습니다. 여기는 가지라 합니다. 가지. 가지. 가지도 이렇게 딱 잘 자라고 있고요. 고추가 많이 컸네요. 이제 고추가 따먹을 때가 됐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깠죠. 자, 요거 보십시오. 원래 요 담벼락 밑에는 호박을 많이 심었는데, 호박은 그 거름이 많아야 된다는데, 다 죽었습니다. 호박. 그래서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, 이렇게 쫙 있고, 뭐, 자, 저희 집입니다. 망고나무도 쫙 많이 있고요. 자, 여러분,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